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 이곳에는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유해가 고이 잠들어 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이곳에 모셔진 애국지사 김진성 선생의 묘소. 그런데 17년 전 어느 날 이곳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얼마 뒤 새롭게 만들어진 무덤엔 다시 애국지사 김진성 선생의 비석이 세워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가족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김진성 선생님 그 유가족 되시잖아요. 네네. 아, 지금 제가 중지기와 있습니다. 저는 더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제가 검토하고서 가능하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중국에 있던 김진성 선생의 아들 김세걸 씨가 제작진에게 전할 얘기가 있다며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국립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의 넋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파묘 사건, 17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김세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달음에 바다를 건너온 김세걸 씨는 먼저 국립현충원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MBC PD님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겠지. 매번 올 때마다 여기서 정말 내가 하늘 쳐다보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 조국을 그리다 눈을 감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 귀국을 선택한 김세걸 씨. 그런데 독립운동가인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진행하던 중 그는 기막힌 소식을 접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미 현충원에 안장됐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면서 이제 허위 신고를 하고 가짜 유고를 여기다가 묻혀놓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45년 9월 서대문 감옥에서 방문 맞아서 자유 이제 몸으로 됐는데 45년 7월에 출생했다는 딸이 그 있다는 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조선을 강제로 집어삼킨 일제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김진성 선생. 그는 일본군에 체포돼 1935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따라서 10년을 복역한 그에게 출소 직전인 1945년 7월에 태어난 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 훈장 받아가고 매달 연금 받았다는 거 거기 뭐 도장 찍은 거 그런 기록이 지금 그 기록이 여기 북부보건지청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가짜 딸 김모 씨는 어디에 있을까? 보훈처에서는 그래 행방불명으로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찾지 못한다 그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시 김세걸 씨의 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우리 영감이 감옥에서 12년을 살고 그래도 목숨을 건져가지고 나와서 고생하고 이러다가 그인 줄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50도 못 살고 48세에 이제 세상 떴는데 이런 일이 나서니까 이제 정말 맞고서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이 김진성 선생의 유족 행세를 해왔던 상황. 그렇다면 가족들은 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어머님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중국에 이제 만주 들어가서 부모님 모시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경선이 막히면서 중국과의 수교 단절로 중국에서 발이 묶였던 김세걸 씨 가족은 1995년에야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김 씨가 국가보훈처에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아버지인 김진성 선생의 진짜 유고를 현충원에 안치할 수 있었다. 유고는 원래는 중국에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럼 어머님은 계속 모시고 있었지. 그럼 원래 그 있던 김진성? 글쎄요, 그 뭐 그 거기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는지 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서적 등본에 주소가 다 그런데 김 씨는 가짜 딸을 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여기 묘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저 위에서 또 제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그 묘 찾아가 보니까 그 묘비의 그 자손들 이름이 여기하고 똑같았어요. 관리인이 알려준 곳에는 독립운동의 행적을 인정받아 독립장을 받은 김정수 선생의 묘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묘비 뒤에 쓰여진 자손들의 이름은 가짜 김진성 선생의 묘비 뒤에 있던 이름과 일치했다. 또한 유공자 정보에 등록된 김정수 선생의 본적지는 가짜 딸 김모 씨의 출생지와 같았다. 석연치 않은 느낌에 김정수 선생에 대해 알아봤다는 김세걸 씨. 그러던 중 그는 김정수 선생과 그의 이명으로 알려진 김정범 선생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고향도 이제 하나는 이제 초산이고 하나는 영변이고 다르지. 그리고 감옥을 자기가 평양 감옥에서 지냈다 그래. 근데 사실 진짜 김정범은 여기 서대문 감옥에서 옷고 치렀어요. 김세걸 씨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공문록에 나와 있는 김정수 선생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총 다섯 종류의 사료 중 네 곳에서는 김정수 선생이 아닌 김정범이라는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1965년도에 출간된 한국 독립사에서만 김정수 선생이 일명 김정범이다라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공훈록을 보면 두 사람은 각자 독립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 심지어 이들은 본적지와 생년월일은 물론 복역 형무소까지도 전혀 달랐고 훈장 역시 각자 받았다. 그런데 김정범 선생의 공훈록에 언급된 근거 자료가 김정수 선생의 근거 자료로도 동일하게 올려져 있었다. 하나의 공훈이 두 사람에게 인정된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김정수 선생의 아들은 자신의 부친이 독립운동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생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독립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이런 의혹 제기가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나라에서 훈장을 줘놓고 그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지금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 신속히 바로잡지 않은 보훈처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김정수는 김정범이다. 일명 김정범이다. 이 말에 근거해서 사실은 조선민족운동 영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당시에 나왔던 신문자료에서 나오는 김정범의 행적이 공적 공훈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공적 내용은 이분보다 10년 전에 태어나셨던 김정범 선생의 행적이잖아요. 그럼 명백히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독립운동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역사의 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줄 때 그것이 온당한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 부처는 어떤 입장일까?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세걸 씨는 처음 김정수 선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훈처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난 화가 나죠. 왜 채택을 안 해주는지. 한 사람의 사적이 훈장이 두 개가 발급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포천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진위 논란에 휩싸인 국가유공자는 또 있었다. 한 독립유공자단체 간부의 선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선친의 훈격이 독립장입니다. 그 독립장이면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 훈장 중에 3위예요. 그 유관순 열사 정도의 그 공적이 있어야지만 내려주는 훈장입니다. 주변의 기대 속에 지부장으로 취임한 김 씨.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작년 12월쯤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안에 있는 분들한테 제보가 옵니다. 가짜다. 확실히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만나봅니다.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우회대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독립운동 행적이 없다. 근데 공직에 있을 때 아무개들과 서로 짜고 이걸 만들었다고 한다. 김 씨의 부친 김태원 선생이 독립장을 받는데 주요한 증거로 채택된 것은 바로 세 개의 신문 기사였다. 모두 벽창 의용대 활동을 하던 평북 출신 김태원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대전 출신인 그의 공훈록엔 평안도 활동 내역과 함께 평양 감옥에서 탈옥해 임시정부로 건너갔다고 소개됐다. 그런데 1926년 12월 30일자 신문엔 평양 감옥에 있던 김태원 선생의 사형 집행 소식이 실렸다. 다음 날 발행된 중외일보에도 평양 감옥에 있던 김태원 선생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기사까지 보도됐다.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예. 친모장 씨를 찾아갔다. 네. 그랬더니 그 친모장 씨가 법률을 위반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으나 그러면서 뭐 끝말을 맺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 그럼 친모를 한번 확인해보자. 대전 출신 김태원 선생의 족보에서 어머니의 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 김 씨의 송해공파의 종친회를 찾았다. 관계자는 대전 김태원 선생의 양자라며 생모와 양모의 성씨를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모가 혹시 성씨가 나와 있는 게? 네, 그러고 여기 보면 호성 남씨죠? 예. 그때 돌아가신 게 무호라고 무호문은 언제냐면 1918년도요. 네. 그러면 실제 어머니가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이거 우여 됩니까? 여기에 배우자이신 분이니까 평산 신씨라고 나와 있네요. 김해 김씨 법흥파에 친모가 장씨인 독립운동가가 있다는 종친회 관계자의 말에 따라 법흥파의 족보도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인동 장씨의 어머니를 둔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대전 김태원 선생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법흥파의 옛 족보에 김태원 선생의 행적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수정액 안쪽엔 법흥파 김태원 선생이 평양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왜 이분의 사형된 것을 숨기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의 공적이 여기서 주장하는 공적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탈출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확연하게 사형됨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지가 않지 않나.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건국 훈장 수여 내역을 보면 국가가 사형당한 김태원 선생에게 훈장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 국가에서 올바르게 내렸구나. 평북 김태원 선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린 훈장인데 유족이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걸 가짜로 등록을 했구나. 그러니까 서운이 가짜가 아니고 등록을 가짜로 했구나. 유족 등록을. 거짓 등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한 명의 김태원의 공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 안성 김태원의 공적을 일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분이 73년까지 살아 있었다고 안성 김태원 선생님.
그 이분이 45년에 돌아가셨으면은 평북 김태현 선생님만 뺐으면 돼요. 근데 해방 이후에 살아계신, 52년까지 살아계시니까, 할 수 없이 서분의 공헌을 나중에 같이 든 거죠. 묘하게 또 이름이 같으신 분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작업이 될 수가 있었죠. 다시 말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두 김태원의 활동 내역들이 대전 출신 김태원 한 명의 공적으로 합쳐지면서 독립장의 훈장까지 받으며 대전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훈록에 나와 있는 대전 김태원의 행적 중 확인된 것은 독립운동가인 친척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것뿐이다. 김용원 선생의 유족을 만나 그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다. 4등급 훈장인 애국장을 받은 김용원 선생과 유관순 열사급인 3등급 독립장을 받은 김태원 선생은 생전에 어떤 관계였을까? 김태원 씨 같은 분은 우리 영감님이 만날 일 있어.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따라댕겼는데 할아버지하고 독립운동,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운동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갔다는 소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이 더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따라다니다가 독립장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너무 억울하단 말이지. 목숨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에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은 명예.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전 김태원의 어록비는 대전 보훈청이 지정한 이달의 현충시설로 선정됐다. 대전 시내 한 공원 안에 세워진 김태원 어록비.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과 다른 행적 기록이 발견됐다. 할아버님은 18년에 가지 않았어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18년, 7년, 18년은 국내에서 독립운동 사상 고치시키로 다니셨고. 자기 행적만 이렇게 잘못 기입한 게 아니라 김용원 선생님이 행적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한꺼번에 행적도, 잘못 기입을 행적도 잘못돼 있는 거지 이게. 우리는 대전 김태원이 독립유공자가 된 과정을 알고 있다는 집안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평북, 대전, 안성에 각각 김태원이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북 김태원 선생의 후손을 찾으러 이북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유공자로 신청했다가 잘못되면 징역 가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김 씨는 얼마 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김태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사람 말이 부친의 유공자 신청하러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웬일로 왔냐? 유공자 신청하러 왔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분 만나서 일처리가 잘 됐다고 하더구만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김태원의 아들 김 씨를 찾아갔다. 부친의 공훈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김 씨는 어떤 입장일까? 오랜 설득 끝에 김 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분은 임시정부에 계시던 안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임시정부에 안 계셨다고요? 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공적이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친이 아니라 안성 김태원 선생의 공적이 틀렸다는 김 씨.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태원 선생은 가상인물인지 유령인물인지 이게 말이지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적은 다 현친의 공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간 두 군데의 공적은 확실하다 이런 거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공훈록의 내용이 부친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김 씨. 시민단체에선 아까운 세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장, 아까 말씀드린 독립장급은 한 200여만 원 가까이 부상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5% 정도를 가산점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1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럼 뭐 엄청난 수혜죠. 그렇게 치면 승진 점수도 아마 같이 반영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물었다.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뭐 분들한테도 서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예. 보훈심사위원회. 예.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효가 5년으로 돼 있죠. 지금 시점으로서 5년 전부터 받은 금액만 환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제 허위로 했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전 관계자는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짜정기군동가에 김표씨 말고도 여러 시 더 있는 거로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거의 공공한 비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받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유파만 바로 번져나가는 걸 우려해가지고 본체에서 시키 못하는 거거든요. 가짜 국가이공자임이 밝혀질 경우 수훈이 박탈되고 그동안 지급된 혜택들이 국가로 환수 조치됩니다. 그러나 환수의 기준은 5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30년간 국가이공자로 혜택을 누렸다고 해도 직전 5년간 받은 혜택들만 국가로 반환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들에게 등급에 따라 매달 최소 157만 원에서 최대 590만 원의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약 5조 2천억 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울산의 한 해운 회사. 이곳에서 작업이 한창인 73살 도종달 씨를 만났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그가 이 일을 시작한 데는 사연이 있다. 이번에 이제 내 사건 뭐 청와대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내가 법정 과정이 좀 있겠다 싶어가 그 혹시 벌금이나 떨어지면은 아 내가 그 돈 100만 원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초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도종달 씨. 그는 그 일로 인해 청와대 폭파범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네 번째 그분을 이제 통화가 됐는데 내가 솔직히 이제 청와대 한편 반갑고 한편 미웠고 이래가지고 성의 바치가 있는데 내가 청와대 폭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요 폭파요? 이래 붙는 거라. 그 사건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도종달 씨. 도대체 그가 청와대에 하소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국가 본 대상자를 해줬으면 싶은데 지금 정서로서는 이 정서로서는 유공자 정이 돼야 되는데 정서라는 거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당벌리지 뭐 거기라도 홀고 내버리지만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입대해 참전했다는 도종달 씨의 아버지 도훈기 씨. 그러나 참전한 지 얼마 안 돼 중공군의 포로로 잡힌 그는 수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참전 당시 총상을 입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한 도종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병으로 제대한 아버지의 자식한테 군번을 찾아오래요.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사장에 바늘구멍 찾기보다 더 힘드는 거 아닙니까? 군인도 아닌데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군번을 찾기 위해 도 씨는 군청부터 병무청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한다. 옛날 15년 전에 이제 면사무소 저 지하창고에서 네. 6월 7일 8일 거 그때 이제 서류를 입대한 서류를 찾으니까 군번하고 이름하고 정확히 도훈기라고 나오는 게 네. 있었더라고. 도훈기였던 아버지의 이름이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입돼 있던 상황 때문에 아버지의 군번을 찾는 데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어렵게 군번을 찾았지만 국가보훈처에선 아버지의 총상이 복무 중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부상 당시 의무 기록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북 보러 간 사람은 전부 이북 사람 보고 치료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4년 동안 있다 왔는데 증거가 없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답변입니다, 지금.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청와대하고 전화 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여태까지 일을 30년 동안 해봤지만은 분합니다. 도종달 씨 아버지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 당시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창 유격점이 일어나고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다리에 총산 맞았다 한 그 소리는 들었지.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보기는 좀 잘룩거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아버지와 가까웠던 동네 어른 역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약간 보면 잘룩거리지. 저 사람 뭐 전혀 저 걸음을 저래 안 걸었는데 와 저래 걷노 이카는 사람들 나왔지. 아버지가 다리를 절었다는 동네 사람들. 혹시 돌아온 뒤에 치료를 받진 않았을까? 인근 보건소를 찾았다. 훈자, 기자요. 없는데. 아, 없어요? 전부, 예. 한 분이라도 왔다 가신 분은 자료가 있는데. 보건소가 이게 세워진 지 얼마 됐어요? 87년도. 아, 87년도에? 예. 그전에 이 마을에는 보건소가? 없었죠. 아. 도운기 씨가 사망한 뒤에 생긴 보건소.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당시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찾았어요? 그때는 병원도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어요. 여 청도 그니까 여 청도 그때는 차가 됐노 걸어 댕겼다. 어른들은 병원을 가는 소리도 안 하고 병원이 없으니까네. 달라진 것은 걸음걸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 신경질 막 예를 들어서 이사님께서 막 어디 갔다 막 액질 별거 아닌데 너무 새끼 어디 갔다 하고 막 늘려. 해고 말이야.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아니, 아니야. 처지 안 봐지지. 뭐. 상대를 상대할 때 웃으면서 아주 정답게 얘기하고 이래요. 어린 시절 손수 썰매를 만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던 아버지는 전쟁 후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한다. 거기 그 이웃집에 도망을 가도 가 있어야지 여기 같이 못 있었어요. 멍들어 가지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집사람 보는 앞에서 엄청 맞기도 많이 했어요. 맞기도 많이 하고. 의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30여 년째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도종달 씨.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무런 혜택 못 받았고 내가 아까 이 그 서류 과정을 아까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뭐 혜택을 이제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이곳에서 의무 기록이 있어도 국가 유공자로 보상받는 게 어렵다는 한 사람을 만났다. 군 복무 중 베트남전에 파병을 나갔다는 우원하 씨. 그의 허벅지 곳곳엔 아직도 그때 입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전 몸에서 파편을 빼냈다. 우 씨가 스스로 파편 제거 수술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국가유공자를 이제 받으려고. 예. 미등급 되는 바람에 내 명예가 그만 뭐 까끌로 떨어 공도박질인 게 아니라 뭐 사람이 그 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달리기에 두각을 보였다는 우원하 씨. 그는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촉망받는 선수 시절을 보냈다. 졸업 전에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 딴. 아, 전국체전에서? 예. 아, 달리기를 잘하셨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베트남전 파병이 결정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군에 갔다 와야 그 직장을 준다 뭐 이래가지고 빨리 갔다 와서
어머니가 생존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이제 봉양하고 내 여동생 둘을 내가 어디 직장을 잡으면은 저 학교도 시키고 이러려고 내가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내보다 11살 졌거든. 그래 갔던 게 준비 없이 참전하게 된 전쟁터. 그곳에서 포탄 파편에 맞고 군용차 전복 사고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뒤에야 우 씨는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돌아와서도 2년을 누워서 지내야 했고 혼자서 일어서기까지도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 이제 아기 그 뒤적기 구르기 기 엉금엉금 기기 뭐 이 식으로 이제 해가 조금 조금 살아나는 게 나중에는 그 의자를 지고 일어섰고 그다음 의자 옆에는 조금 높은 그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이렇게 하고 내 일어섰단 말이야. 육상 선수라는 꿈을 잃고 가족들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우 씨. 그 꽃다운 그 청춘 그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러는 거를 국가에서 약을 도와준다든가 뭐 보상금을 한 달에 얼마씩 안 주더라도 약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뒤늦게 국가 유공자 제도를 알게 돼 신청하게 됐다는 우원하 씨. 그러나 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신체 검사 했는데 당당히 그때도 이제 그 파편이가 있고 허리 다쳤고 그 육군 본부에서 저 상의처 인정 상의처 말라리아 뭐 팔 다리 이제 뭐 이런 걸 다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갖다 내면 되는 건데도 계속 이렇게만 했는데도 안 됐다니까. 실패를 거듭하던 우원하 씨는 2001년 고대하던 상위 등급 7급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 2013년 그는 등급을 올려달라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6급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려면 이제 재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서를 띄다가 하니까 판결이 판결문이 이제 미등급 이렇게 나왔죠. 재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결국 상위 등급 7급 자격을 잃게 됐다는 우원하 씨. 국가 유공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등급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국가유공자면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더 아프고 편찮을 텐데 이거를 글쎄 그 뭐 미등급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는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이게 이제 상위군경 모자인데 이제는 이거 쓸 자격도 없지. 상위군경이 아니니까. 상위군경일 때 내가 지급받은 거고.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미등급이 돼버렸으니까. 예. 자격에는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뭐 내가 싸울 수 있습니까 상대. 예. 48년 전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베트남 전쟁.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이와 그 가족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의 선정 과정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전쟁 같은 특수 상황에서 서류의 유실과 소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없이 형식적인 조건만을 강조한다면 그 또한 국가 보훈의 존재 의미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국가 유공자란 본래 전쟁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유공자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우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국가 유공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논란이 터져나왔던 2010년 국정감사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현장.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에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넘어져서 부상당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보훈처의 근무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될 수 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환수 조치할 필요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필요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당시의 문제점들은 개선됐을까?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 중 여전히 상당수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었다. 공상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상해를 당한 사람들이 겨우 3%인 155명 그쳤습니다. 주로 소방관들이죠. 나머지는 거의 다 보훈처 공무원들처럼 출퇴근이나 근무 중에 안전사고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들 중 몇몇을 만나 유공자가 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대뿐만 아니고 그런 절차에 바로 그래서 등록된 것이고 네. 그 뒤로 하도 그 공상공무원 언론 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다 새로 그런 절차에 다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도 문의 저를 다 그런 절차를 거쳐고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 그러나 또 다른 일은 자신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민망하다고 말한다. 그 체육대회 때 이제 눈 쪽에 맞으셔가지고 기원하고 지금 눈 뜨는 중인데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민망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손쉽게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초대형 태풍 몰라벤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때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던 한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조선명 씨는 남편인 고 김종익 경위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저희 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남편 혹시 오늘 근무 주간 근무 많이 나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오늘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때 막 후려부려 갔었거든요. 근데 벌써 응급실에 갔을 때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차마 그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차마. 근데 지금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누구보다 가정적이었다는 고 김종익 경위. 그는 수많은 상장과 훈장들 그리고 주인을 잃은 제복만을 남기고 가족 곁을 떠났다. 가로수도 막 넘어지고 신호등도 고장나고 그래서 신호등 고장났다고 해서 이제 그 신호기 고장 이렇게 긴급 점검으로 해서 이제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태풍으로 인해 손상된 신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김경위. 당시 현장을 찾았다. 순찰차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정상 진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좌측의 가로수로 인해 시야 확보가 힘들었다고 한다. 트럭은 세 번의 신호 위반을 하며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려오던 상황. 동시에 두 차량이 삼거리에 들어섰을 때 신호가 바뀌었다. 이 사고로 김경위가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누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가 모호했던 상황. 동승했던 경찰은 신호 위반이 없었다고 말한다. 좌회전하려고 이쪽에서 진입을 할 때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해가지고 이제 서행을 해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과속도 하고 위반을 계속 하고 넘어오는 상태였으니까 뭐 그래서 충격을 한 것 같아요. 이 동정교차로 이전에 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세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속도 감속 없이 트럭이 그 모든 교차로를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와서 확인한 결과 트럭 당시 속도가 92에서 95km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이 차는 여기서 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김경위의 과실로 마무리됐고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됐다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직장 동료가 아닌 친형 같은 존재였다는 고 김종익 경위. 동료들은 억울한 처지에 놓인 김경위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고 김경위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과실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도 거부를 한다, 거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무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민원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근무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당시 그 망인은 당연히 그 공무 중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일지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 중에 그 긴급 출동 중인 공무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조선명 씨가 현충원을 찾았다. 아직도 남편을 만나러 오는 길이 어색하다는 아내.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러 왔지만 남편 앞에선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너무 못 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선. 뭐 소송 중이지만 끝까지 이분이 정말 열심히 자기 몸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꼭 인정받고 싶고요.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지난 4월 PD 수첩에선 훈련 중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고 곽기익 소방관의 사연이 소개됐다. 다행히 현충원에 안장은 됐지만 여전히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한 곽 소방관. 사고 당시 그의 옆자리엔 신영재 소방관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신 소방관은 하반신 마비와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아야 했다. 골절이 생기면서 척수에 손상을 입혔고, 그래서 그 흉수 8번 니트로도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세요. 그러니까 하지는 전혀 못 쓰시고 감각도 전혀 없으시고 완전 손상으로 다치셨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상해로 휴직 중인 그는 1년 넘게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복직을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기본급의 절반인 장애연금만 받게 된다. 평생 감당해야 할 약값과 치료비를 생각하면 내 식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저희가 넬라톤 있잖아요. 한 달에 100개 넘게 쓴다는. 그것도 보훈병 지정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주는 거를 제가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거라든지 휠체어도 뭐 5년마다 전동 휠체어나 이런 지원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갑자기 아팠을 때 보훈병원을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사실 유공자가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힘드니까. 인명구조를 주 업무로 하는 소방관의 훈련 중 사고가 일반 공무원들의 출퇴근길 사고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상황.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방관을 권한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다쳤는데도 전혀 정부에서 보살펴 주지 못한다면 누가 그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일단 소송을 불사하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봐야죠. 1심, 2심, 2심, 예를 들어 이혼 요소가 있으면 이혼 소송까지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여튼 엉망이죠. 엉망이고 우리는 눈물로 눈물로 밥을 먹고 눈물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 그 세 가지입니다. 독립운동가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고,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타인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척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